군과 공부 첨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다양한 진공관 앰프의 풀 크랭크업을 만나보는 시간,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 7탄. 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팬더에서 제작되는 베스트셀러 앰프 한로드 디럭스 4를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팬더의 한로드 앰프 시리즈는 한로드라는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이 힘있는 사운드를 자랑하는 진공관 앰프의 표준이자 베스트셀러로 간결한 구조와 높은 휴대성이 특징입니다. 리이슈나 커스텀 시리즈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팬더 트위드 앰프와 유사한 구조로 제작되는 한로드 시리즈의 구조는 앰프 상단 뒤쪽에 컨트롤 패널이 위치하여 심플한 전면 외관을 자랑합니다. 수많은 기타리스트들이 연주에서 심장 같은 역할을 해온 전설적 앰프의 업데이트 버전인 한로드 디럭스4는 새로워진 프리앰프회로 더욱 부드러운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스프링 리버브 그리고 누구나 좋아할 외관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더욱 강력해진 한로드 디럭스 앰프는 기타 연주자들이 원하는 요소들을 반영하여 제작되었으며 40W 출력과 한 개의 12인치 스피커를 장착한 콤보 앰프로 충분히 강력한 파워의 공연용 앰프를 원하는 기타리스트들에게 매우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네, 한로드 디럭스의 컨트롤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기타를 위한 입력 단자인 인풋 1과 고출력 또는 프리앰프가 장착된 기타를 위한 인풋 2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멀, 드라이브, 모어 드라이브, 채널의 3채널 셀렉션을 제공합니다. 노멀 드라이브 채널 간 전환은 채널 셀렉트 버튼으로 가능하며 드라이브 채널에서 모어 드라이브 버튼을 누르면 게인이 부스트되어 더욱 거친 디스토션 사운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트 스위치를 켤 경우 클린톤의 고음역대를 강조하여 더욱 영롱하고 센서티브한 톤을 내어줍니다. 볼륨을 조절하는 볼륨 노브와 드라이브량을 조절하는 드라이브 노브, 음역대별 톤 조절을 위한 트래블, 베이스, 미들 노브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노브와 리버브 노브, 고음역대 톤 쉐이핑을 위한 프레젠스 노브를 채용하고 있어 연주자가 원하는 모든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팬더 스트라토캐스터와 텔레캐스터를 사용하여 한로드 디럭스의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클린 사운드, 드라이브 채널 사운드, 모어 드라이브 스위치를 사용한 사운드와 리버브 사운드를 먼저 들어볼 예정이고요. 옥슬을 이용하여 풀 크랭크업 된 사운드와 풀 크랭크업 된 상태에서 드라이브 채널 사운드, 모어 드라이브 스위치를 사용한 사운드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지난 시간 저희가 이제 블루스 주니어 4를 그렇죠. 이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리는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을 진행을 했었고 오늘은 한로드 디럭스 4를 이렇게 다시 사운드를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리게 됐는데 이 팬더의 앰프들 다루면 다룰수록 괜히 이 앰프의 명가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저희가 시연을 다양하게 팬더와 깁슨 그리고 다른 브랜드의 기타들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시연들을 촬영을 해봤어요. 우선 저희가 이제 스트라토캐스터, 텔레캐스터를 먼저 네네. 사운드를 들려드렸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랩보다는 텔레 사운드가 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네. 그 확실히 그 한로드 이 모델 자체가 뭐랄까요? 그러니까 처음 접근하시는 이제 분들이 앰프를 네.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이 좀 고가의 장비로 갈 때 진공관 앰프를 선택하기 있어서 좀 선택하기 좀 좋은 가격대와 그렇죠. 이제 그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뭐 팬더의 이제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많이 쓰는 이제 트윈 리버브를 쓰려고 하니 예를 들면은 뭐 크기도 크기지만 네. 앰프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유의 그냥 채널들 그냥 클린 채널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페달 보드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 앰프 플레이어로서는 약간은 좀 모자라다는 그렇죠. 걸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한로드 디럭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인 채널도 이제 두 개나 있고요. 풀 스위치로 컨트롤이 가능하고
또한 글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실히 모던한 성향을 띠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어떤 기타를 가지고 계시던 간에 조금 더 현대 음악에 좀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앰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타를 지금 쓰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선택하시기에는 좀 좋은 선택일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뭐 기타 소리를 지금 아까 해봤는데 둘다 이제 팬더 커스텀샵 모델이고요. 이제 빈티지 모델인데 아무래도 붙는 소리가 약간 조금 덜 붙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빈티지 기타로 이제 붙여버리니까 그 미들의 까끌까끌함이 좀더 올라와서 좀더 뚱뚱해지고 좀더뭐 그런 맛은 있었는데 역시나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역시나 그냥 팬더의 이 프리브는 굉장히 훌륭하구나라는 걸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옥스랑 연주했을 때 굉장히 좋았고 근데 원래 한로드 디럭스 자체가 원래 소리가 되게 좋습니다. 되게 맞습니다. 좋아서 어떤 기타를 쓰시던 간에 웬만한 퀄리티 이상은 이미 찍고 가는 앰프여서 여러분들이 앰프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약간 좀 딱히 고민하실 거 없이 이쪽으로 오시면은 두 마리 토끼를 좀다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주변에서 기타를 연주하시는 지인들 같은 경우도 이 한로드 시리즈 같은 경우 특히나 이 한로드 디럭스라든지 블루스 주니어를 평가를 할때 양질의 사운드를 내어주고 가격도 괜찮은 앰프로 항상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 가장 손쉽게 가장 양질의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앰프임은 분명하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레스폴과 SG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